첫 PVP를 당했습니다. 저 미스터 수희라는 놈한테. 아, 열받아. 당했네요. 일단 리페어는 처음은 공짜다. 다행입니다. 예, 리페어 했고요. 0.4에서 렛지를 하고 있는데 저 B의 미스터 수희라는 놈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와, 순식간에 저를 죽이고 갑니다. 와, 나 에너지 갑자기 훅 달아가지고 워프 뛰려고 워프 하는데 그냥 죽었어요. 워프도 못 뛰고. 워낙 순식간이라 녹화도 못하고 워프도 못 뛰고 종이장처럼 찢겼습니다. PVP로 터진 상태라 지금 캡슐을 타고 있고요. 자, 이렇게 캡슐이 보이고 고쳤으니까는 카고 들어가서 다시 배를 갈아타겠습니다. 시팽거 들어가서 콘도르 셋 액티브. 네, 이렇게 콘도르로 바꿔 꼈고요. 피팅은 제가 지금 마크5를 끼고 있었는데 응? 죽으면 아이템 떨구나요? 큰돈 들여 샀던 마이크 5 장비들이 30분도 안 돼서 PVP를 당해서 이렇게 다 사라졌네요. 다시 한번. 내 장비들. 다시 돈을 모아서 마크5 장비들을 맞춰놔야죠. 아이고야. 잊지 않겠다, 미스터 수희. 피브이피를 당하면 장착하고 있던 아이템들을 모두 떨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